13-1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도입입니다. 대단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도입 강의까지 굳이 만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강의가 길어져서요. 13강에서 다루게 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하고 첫 번째 주제인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강의 서론이 잔소리처럼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그냥 서론만 떼어서 도입 강의로 분리했습니다. 13-1강 시작하겠습니다. 13강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큰 주제 아래 소제목들을 붙여나갈 거예요. 주기, 여기서 주기라는 말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는 뭔가 특별한 상황이 시간이나 위치에 따라 반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주기, 맞죠? 그런데 그냥 주기가 아니라 주기적 성질, 뭔가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누구의 성질이? 원소들의 성질. 여기서 잠깐 퀴즈. 이러한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주기율표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앞으로 몇 차시에 걸쳐서 이 주기율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주기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유효 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뭐 요런 것들요. 그런데 주기율표만 보면 너무 크고 방대해 보이죠? 이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하나? 에이, 그렇지 않죠. 다 알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맞게 주로 원자보로 몇 번까지 공부할까요? 네, 20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기율표에서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간단한 주기율표를 주로 볼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 원소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12강에서 전자배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했던 부분, 엄청 강조했던 부분 어디인가요? 네, 2주기, 3주기. 이번에도 2주기,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아봅시다. 13강 내용은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할당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2021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이 네 개의 원자 번호가 이렇답니다. 이렇게 찾아보라고 던져주는 미지의 원소들이 모두 2주기, 3주기 원소들입니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주기적 성질들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문제도 볼까요? 저번에 한번 봤었던 문제죠? 여기 전기 음성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유효 핵전화, 이런 것들이 역시 원소의 주기적 성질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매년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미지 원소들에 대한 정보로 주어지는 것들이 전자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문제처럼 전자 배치와 함께 문제화 될 수도 있고요. 2021학년도 문제처럼 원소의 주기적 성질만을 독립적으로 문제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공부 잘 해놓으셔서 정리해놓으면 난이도는 적당히 높으면서 자신있게 풀 수 있는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 13-2강은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13-3강부터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들을 하나씩 강의하고 13강 마지막에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강에서 봅시다. 이상입니다.